아,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뭐 기반도 있고 경제적 부도 좀 어느 정도 쌓았는데 캐나다 오면은 신용이 있을까 없을까? 없죠. 없죠.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, 전에? 디파시 해가지고 얼마? 얼마 디파시? 500만 만약에 제때 못 갚으면 어떻게 버려요? 500만에서 차압된 500만에서 까버려요. 자, 이게 A to B를 스트렝스 시키면은 인과관계잖아요. A to B를 스트렝스 시키면은 not A to not B잖아요. 이거에 해당되는 속도이 뭐라 그랬지? 한국 속도? 아니 때부터 에이, 도사답이네. 수제자, 수제자, 수제자.